분들은 될 수 있으면 사고수를 조심해라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사고수 조심하셔야 돼요. 자, 이제 띠 마지막이에요. 네. 2021년도 양띠분도 운세를 볼 건데 31 네. 이분들부터 볼게요. 31살 양띠분들 힘내세요.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어렵고 힘들었다. 또 연애를 했을 때는 또 헤어짐이 좀 많았다. 근데 헤어짐도 내가 잘못해서 헤어졌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해. 근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어. 영문도 모르겠어. 근데 그런 아픔이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올해운에는 나에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분들은 연애운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31살 분들 힘내세요. 제가 연애운 정말 짱이다라고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. 그래서 주변에서 소개도 있고 우연찮게 다른 자리에 만나서 모임의 자리거나 이런 자리에 있어서 좋은 사람 인연법을 만나는 게 되는 행운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우리 31살 양띠분들이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. 예감, 직감, 내가 느끼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 느낌을 좀 따라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분들이 제가 죄송하지만 술을 마시면 될 수 있으면 말을 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. 이분들이 술 마시고 얘기하다 보면 시비수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만 피해 주시면 좋은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두 번째로 43. 네. 이분들은 좀 어떨까요? 43살 이분들은 올해는 문소운도 있고 이동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내가 투자했거나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형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투자했던 것이 갑자기 상승한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좋다. 그런데 이동수가 들어와 있어요. 이동수라는 거는 이 43살 분들은 이동수가 많이 들어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렇다 해서 이사를 해서 나쁘냐 좋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이사 이동수가 들어와 있으니 이동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5살 이 양띠분들은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. 욕심도 많고 언변도 굉장히 많죠. 그리고 물론 뭐 욕심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금전의 운에 있어서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시비 수도 있고 후설 간제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55살 분들은 대체적으로 건강에 좀 몸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.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기운이 다운됐다가 업됐다 이런 형국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분들은 관제, 구설, 시비수를 조심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 몸을 아껴라, 신경을 써라 라는 수전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분들은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.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. 그러다 보니까 내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프기 시작하고 내 몸에 칼도 되는 수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분들은 55살 이분들은 될 수 있으면 사고수를 조심해라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사고수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사고수라는 거는 나로 인해서 사고가 될 수도 있지만 타인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는 것이 좋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방기로 뽑으니까 진짜로 네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오방 이제 신장 네네네 네 피로 보였어요 저는. 아 그러셨어요? 죄송합니다. 아니 알겠습니다. 예.